이쪽도 빠개졌네. 꼭꼭꼭꼭 다져주세요. 깨끗하게 원래 있었던 섀도우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참 쉽죠잉? 일단 이렇게 섀도우가 박살이 났죠? 그러면 최대한 이거를 가루로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여기 안에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하, 이쪽도 빠개졌네. 아하. 걔도 꽤. 아, 좀 이따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방망이 같은 게 집에 없으면 그냥 컨실러나 이런 걸로 조금 가루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야지 더 얘네들끼리 잘 엉겨붙기 때문에 덩어리진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눌러서 가루로 만들어 주시고. 보면 다 깨졌거든요, 이렇게. 아까우니까 하나하나 한올한올 다 모아서 케이스에 다시 부어주세요. 그러고 이 칸에 맞게 최대한 잘 넣어주시는데, 이런 모서리 쪽은 잘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면봉으로 조금 더 눌러서 사이 꽉꽉 채운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시고, 편편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각 색탱이는 그냥 버리는 걸로 하시고, 티슈로 어느 정도만 살짝 눌러주시고, 이제 납작한 무언가로 꼭꼭꼭꼭 다져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소독용 에탄올이에요. 이걸 그냥 부으면 오록 하겠죠? 인공눈물 다 쓰고 남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에탄올을 넣어가지고, 많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에탄올 이거 날아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공업용 에탄올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소독용 에탄올이에요. 큰일 나요. 이렇게 적셔주시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에탄올이 다 날아가고 나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굳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건조를 좀 한 이틀, 3일 정도 하세요. 그러고 나면 정말 깨끗하게 원래 있었던 섀도우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깰 때 아주 꼭꼭꼭꼭꼭꼭꼭꼭, 이거 그냥 덩어리채로 하면은 나중에 또 금방 다시 깨져요. 그래서 진짜 꼭꼭꼭 안에까지 다 깨요. 그래서 아주 가루가 날 수 있게끔 박살스를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아시죠? 모서리 부분 꼭꼭꼭꼭. 그리고 이거를 수평을 잘 맞춰야지 나중에 다시 안 깨지더라고요. 납작하게 최대한. 이렇게 납작하게 이 모서리까지 다 잘 채워주신 다음에 에탄올 모서리 부분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충분하게 적셔주시면 에탄올이 날아가고 나면 딱딱하게 잘 굳은 새로운 섀도우가 되거든요. 참 쉽죠잉? 보세요. 약간 에탄올 조금 덜 됐는데 발색은 똑같아요. 이게 더 굳으면은 더 깨끗하게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깨진 섀도우 버리지 마시고 다시 쓰세요. 화이팅!